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모델 안아름 준호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마리클레르에서 룩북 플레잉 이 영상을 찍고 스타일링 하러 여기 나왔는데요. 되게 예쁜 옷들도 많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해주실 거죠? 제가 미션을 골라서 미션이 그렇게 굉장히 순탄치 않을 거예요. 예스. 아시죠? 네네네. 상황에 대한 미션을 드리면 아름 씨가 여기 예쁜 옷들 중에서 스타일대로 잘 소화해서 옷들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한번 미션을 뽑고 골라볼게요. 네. 여기 꽃처럼 예쁜 카드가 놓여 있는데 여기서 제가 미션 카드를 고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션 카드는 제가 좀 짜증나는 것들로 고른 것 같은데 옆집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도착한 날 정신없이 핸드폰 하다가 약속 시간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것을 깨달았을 때 쌍둥이 동생이 오늘 입으려고 했던 옷을 입고 나간 걸 이제 알아서 급하게 다른 옷을 골라 입어야 할 때 입을 옷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이 미션 카드를 전달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골라주세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약간 일단 따뜻한 거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는 걸 원래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건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눅눅한 톤의 스타일링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 눅눅한 스타일링 뭔지 알아요? 눅눅함을 좋아해요. 네, 그렇죠. 지금 눅눅하잖아요. 신을 신발까지 제가 신발. 바지에 들어드리면 컨버스. 하얀색? 그치. 또 옆집 택배를 다시 전해줘야 되는데 너무 센 거를 신으면 그치. 무서워할 수도 있고. 한번 입고 나오겠습니다. 짠! 세 가지 미션에 맞게 제가 이렇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캐주얼하면서도 톤을 좀 맞춰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가방 같은 건 이렇게 되게 간소하게 들 수 있을 정도 로만 레이어드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미션을 제가 골라볼게요. 새벽에 두 남친에게 잔이 나는 연락받은 다음 날 이걸 받았을 때 깨있었는지 안 깨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왠지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 딱 주고 싶을 때 그러면서 또 겨울 공기를 만끽하면서 옛 추억에 잠기며 입을 옷 힘든 두 번째 미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미션을 전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날 것 같아요. 일단 힘을 빡 주려면은 아무래도 레더지. 이거 보일 것 같았어요. 손에 손. 냄새 봐. 냄새가 뭔지 알지? 송아지다. 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루즈하고 박시한 자켓이랑은 저는 항상 좀 아래는 슬림하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좀. 이게 바지인가요? 약간 레깅스 그런 건데 바지죠. 제가 샤워하고 나서 입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발은 또 블랙으로 굿즈. 너무 센가?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바지 입는데 10초 이거 하는데 한 2시간 입으면서 밸런스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잘 입고 있어요. 짠! 이번 스타일링은 이렇게 좀 세게 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좀 세게 입었다면 아예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좀 조절하는 그래서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냥 나는 이거에 별로 미련을 두지 않아 이런 룩을 선호하기 때문에 완성! 자 이제 세 번째 미션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에 약속이 3개나 있는 날 약속 3개 있을 수 있죠. 한껏 준비하고 집을 나섰는데 침대에 핸드폰 두고 온 걸 깨달았을 때 풀댄스와 클라이밍으로 다져진 몸과 운동신경을 뽐내며 입을 옷. 아름이 몸이 풀댄스랑 클라이밍으로 다져졌는지는 제가 몰라서 일단 뽑은 거니까 이렇게 세 번째 미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왔으면 근데 요즘엔 어디 못 다니지 않나? 한번 아날로그적으로 살아보는 그날 클래식하게 입어야겠네요. 조금 일단 저는 소매가 굉장히 길지만 진짜 아날로그하네 소매가 이게 약간 이렇게 목 부분이 되게 클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트는 이걸로 고르고
이번에도 약간 눅눅스로 가볼까? 신발은 이렇게 화이트. 네, 화이트로 해서 컬러랑 모든 게 한 세트, 거의 인간 나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인간 폴이 되겠다, 자기가. 인간 나무가? 클라이밍이 되겠다. 예스, 인간 나무가 되어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미션에 맞는 룩으로 한번 착장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톤이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하루에 약속이 세 개가 있는 날, 그리고 핸드폰을 깜빡한 날, 폴댄스와 클라이밍으로 다져진 몸을 뽐낼 때 입는 옷. 네,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겨울 룩북 플레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잘 소화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스타일링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둘이 나와서 친해질 수 있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도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